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메뉴는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대구리에 위치한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노추산 청정지역에 위치한 생산관리지역 총 토지면적은 5,097평과 2층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요즘 말로 이제 100세 건강시대죠.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릉시 왕산면 대구리 하면 유명하지 않습니까? 700고지 이상의 높은 그런 지대이고요. 본부성산만 하더라도 강릉시까지 승용차로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구절리 레일바이크까지도 승용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깊은 산 속에 그리고 계곡이 접해 있는 그런 부동산인데요. 전기시설 모두 들어와 있고요. 여기만 해도 뭐 청정지역이고 주변이 소나무, 전나무, 떡갈나무,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부동산은 사실은 한 계곡 전체가 본부동산으로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배보고 계시는 이 1단, 2단, 3단 주거측 전부 모두를 포함하고 있고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고요. 왕산면사무소 농협마트까지도 승차로 10분 거리, 대관령 안만대교까지도 승차로 20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는 양원 교통망에 있는 청정지역 깊은 산속에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지역도 경계선의 모습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토지 내에는 2층 연면적 52평 신형주택이 들어가 있고요. 냉동창고 25평, 그리고 대지가 518평, 전이 4,579평 중총 5,097평의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깊은 산속 청정계곡, 그리고 맑은 물이 흐르는 그러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산속에서 살면 건강이 저절로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자, 구조는 일반 목구조, 건축 면적은 34평, 연면적은 52평, 단독주택이고요. 사용승인일은 2018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신형주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본부동산은 제가 이제 생산관리지역에 있습니다. 건폐율 20에 용적률 80%고요.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 다세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요. 일정이랑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100세 건강시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아열대성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깊은 산속에 사과나무, 과수원도 아주 좋습니다. 자, 건축물들이랑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면적 990제곱미터, 건축면적 109.66, 그리고 연면적은 171.85제곱미터입니다. 1층과 2층이 모두 일반 목구조 되어 있죠. 자, 우측에 있는 경량철골조 냉동창고인데요. 냉장실, 냉동실, 급속 냉장실, 냉동고까지 총 25평으로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원래 여기에 그리고 이제 이 건축물은 이제 주택인데, 이게 2층 저 위에 다락방인가? 아닙니다. 그냥 2층으로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2층으로 돼 있어요. 예. 예. 이제 이것이 주택이네요. 예. 예, 2층 주택이고, 아주 깔끔하게 산속에 또 이렇게 깔끔한 주택이 있으니까 또 이미지가 다르네. 그리고 이제 저기는 저 난로가 있는 모양이죠, 벽난로. 예, 벽난로 있습니다. 근데 뭐 벽난로 있으면 좋지, 운치 있고. 그리고 우측에 계곡이고, 이쪽에 이제 그늘막이고 테라스고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 방 구조를 한번 봅시다. 안에 예,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아주 앞에다가 꽃도 이쁘게 잘 심으셨네. 예. 올라가 봅시다. 네. 이 테라스가 생각보다 넓다. 예. 여기 올라와 보니까 넓은데? 예. 예, 여기도 뭐 비와 오든 눈이 와도 멋지게 앞에 풍광을 볼수 있고 찬잔하기 좋은 그런 위치네. 예. 자, 한번 들어가. 이거 아주 방 구조가 아주 깔끔하게 잘돼 있네. 여기 위로 계단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우측이, 여기 이제 거실이네. 야, 거실도 아주 근사하게 잘 해놨네. 바깥에 보는 거하고는 영단판인데, 저기 이제 벽난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 천장고도 상당히 높으네. 고가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아요. 시원합니다. 시원하지. 그리고 여기 뭐 앞에 보니까 저 앞에 산 노추산이 그냥 정상에 보이네. 여기 위치가 다 좋네. 예, 노트산이 바로 그게 보입니다. 노추산 정상이 바로 보이네. 예. 그리고 풍광을 볼 수가 있고, 여기 또 주방도 근사하게 잘 해놨네. 널찍하게.
아주 깔끔하게 해놨네. 이거 어느 집을 가보면 이 사모님 파워가 세신 분이 주방이 커. 근데 아주 이게 널찍하게 잘 해놓으셨네. 그리고 여기 그 주방은 또 좋은 게 뭐 주방 일하시면서 바깥의 풍광을 그대로 볼 수 있으니까 예, 이게 좋고 사방이 창문으로 이쁘게 해놓으셨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다용도실로 다용도실도 야 널찍하다 야 크네. 이쪽이 안방이네요. 아 여기 아주 와 안방도 아주 근사하게 잘 되어 있는데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야 이 창문이 아주 후원해가지고 안방에 누워 있으면은 저 하늘에 별이 뜨고 달 뜨고 다 보이겠네. 그리고 이제 창밖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모습 다 보이고 참 시원해 좋다. 널찍한 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아, 요 안쪽이 이제 드레스룸으로 되어 있네. 예, 드레스룸. 야 드레스룸도 야 크다 야 널찍하게. 자 옆에가 이제 화장실이네요. 야 화장실도 아주 깔끔하다. 거의 뭐 진재가 건물이 깨끗하니까. 아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세면대 화장기 있고 샤워 부스 있고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도 아주 원목으로 고급 원목으로 잘 해놨고요. 올라가면서부터 이 창문 고가 높다 보니까 야 밖에 저 뒤에 산이 아주 한눈에 멋지게 내려다 보이네. 이쪽에는 바로 앞에가 여기도 방이 하나 있네요. 야 여기도 방 위치가 좋다. 근데 아래서 볼 때보다 고가 상당히 높으네. 와 들어와 보니까 그리고 저기 창문 베란다도 있네. 와 여기 2층 베란다가 아주 참 일품이 세. 전망. 야 사장님 여기 보니까 전망이 참 좋다. 앞이 딱 뒤에가죠. 여기는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아주 멋지겠네요. 그죠? 예,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러니까 사계절 다른 풍광을 볼 수 있네. 예. 아, 여기 배추밭 앞에 하고 꽃도 아주 이쁘게 돼 있고 이 옆에 이제 냉동, 냉장, 급성 냉장고고 이건 뭐죠? 여기 포도가 예, 많이 달라? 예, 머루나무. 아, 이게 그 유명 머루로구나. 예, 예. 저쪽 옆에 거는 다래입니다. 다래. 아, 이게 머루 다래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수영장이네 사실은 이거. 예, 이거 여름에 이제 발 담그고. 아, 애들도 오면. 예, 계곡물이 이게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 산에서 계곡물이 들어오니까. 예,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게. 뒤에 있는 이 건물, 요 가건물은 뭐 컨테이너로 만드셨나 아니면 일반 따로 제작을 하신 건가? 따로 목조로 다. 목조로 제작하셨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일반 다용도 창고로 다. 예, 예. 예. 한번 가봅시다.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가 봅시다. 아유, 뭐 아주. 야, 안에를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 근데 창고 치고는 뭐 아주 괜히 하판까지 말이야. 보온 시설까지 다 해놨네. 예, 그렇습니다. 야, 이 장비가 아주 많다, 야. 이거 가구물을 참 튼튼하게 잘 지셨는데. 예. 이게 원래 용도는 이제 농산물 가공 용도로 쓰시려고 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저기 있는 건 이제 건조기고. 예. 그리고 삼상선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예. 여기 통, 이것도 굉장히 크게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 이것도 이제 옛날에 뭐 배추 이런 거 가공해가지고 하시려고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내 위에 그 곤도라까지 아주 튼튼하게 잘 해놓으셨네. 사장님, 그런데 오늘은 수영장인 줄 알았거든. 그 산에서 내려오는 저기 저 파이프, 저기 물을 해가지고 애들을 손님 오면 뭐 또 이게 수영장으로 쓰는 모양이로구만. 예, 그렇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니까 좋죠. 예, 애들 예.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겠네. 예. 예. 사장님, 그 이 건물은 내가 보니까 좀 아주 특이하게 잘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게 냉장실 맨 좌측이 예. 중간에가 냉동실 예. 맨 우측은 급속 냉동이네. 예. 안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놨는가. 예. 예. 아 저기 위에 들어보니까 이거는 냉장실이 맞네. 예. 그리고 이제 농산물 뭐 임산물 이런 것들 예. 냉장시키는 냉장 공간이 크네. 이거 몇 평 될까요? 이게 10평입니다. 10평. 오 크다. 그럼 이 중앙에 있는 거는 이건 뭔가요? 이건 냉동실. 아, 냉동실 안에 내부가 벌써 구조가 틀리네. 예. 야, 바닥도 아주 잘 해놨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온도 저기 보온하기 위해서. 예. 이거는 몇 평 정도 될까요? 냉동실은. 예, 냉동실 요거 10평. 10평. 전부 저것도 10평, 이것도 10평이네. 예. 아, 야, 이거 잘 해놨는데. 10평은 큰 건데. 요 옆에 거 봅시다. 이것도 냉장실 저 냉동기가 있는데. 예, 이거는 급속 냉동. 아, 영하 40도까지 있다. 영하 40도까지. 예. 아, 평수가 조금 작다. 저쪽 거보다는. 예, 요건 5평입니다. 5평. 거기 뭐 급속 냉동실 클 필요. 아, 지금까지 이제 소유주 되신 분의 상세한 설명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제가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요.
깊은 산속 노추산 청정지역의 계곡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고요. 2층 주택 지적을 만들기 때문에 아주 새 건물입니다. 토지는 5097평으로요. 상당히 넓은 한 계곡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호젓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이면 아주 적합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관광농원, 숲속 체험장, 야영장, 수련원, 종교시설, 연수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강릉시 왕산면 대길에 위치한 부동산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